학교 내 방치된 부지에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을 만들면 교육부가 비용의 50%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. 충북교육청과 충주시, 충주교육지원청이 합심해 충주 삼원초등학교 복합시설 구축에 착수했습니다. 돌봄시설부터 노인복지관까지 전 세대가 이용 가능한 공간이 탄생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충주 삼원초등학교에 자리한 충주 수영장입니다.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을 가르치는 등 학생들을 중심으로 사용돼 왔습니다. 한 30년 넘게 지금 수영장으로 사용했었고요. 그럼 여기는 여름철 80일만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 지금 시설 개선이 많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. 27년째 운영돼온 실외 수영장과 학교 내 공터가 학교 복합시설로 탈바꿈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습니다. 학교 복합시설은 학교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교육, 문화, 체육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학교 활용도를 높여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민도 사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. 이에 따라 삼원초는 기존 수영장 부지엔 주차장을, 학교 내 유휴부지엔 실내 수영장과 돌봄교실, 노인건강복지관을 갖춘 복합시설을 건립한다는 구상입니다. 충주 지역의 많은 학생들과 많은 지역 주민들이 더 꿈을 펼치고 행복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. 충주 삼원초 학교 복합시설 구축에 필요한 예산은 약 400억 원. 교육부의 전국 공모 사업인 학교 복합시설에 선정되면 최대 50%까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교육청과 지자체는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입니다.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 생존 수영, 엘리트 수영, 그리고 아이들과 시니어들이 한데 어울리는 건강한 복지타운이 제대로 또 차질 없이. 충주 삼원초를 시작으로 청주와 진천 소재 초등학교도 학교 복합화 사업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충북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공모 접수를 받아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. CJB 안정은입니다.